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삼지구엽초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삼지구엽초는 이런 풀입니다. 아마 산에 가서 가끔 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지구엽초의 전설은 이와 같습니다. 옛날 중국 산골 어느 목장에 양치기를 하는 팔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몸에 힘이 없어 늘 힘겨운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돌보는 것이 생업이니까 힘에 겨워도 할 수 없이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양을 돌보다가 한 마리의 쑥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쑥놈은 정력이 얼마나 센지 하루에 100마리 정도나 되는 많은 암컷과 교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많은 암컷들과 접촉을 하면서도 조금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쑥놈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십 마리의 암컷과 교접을 한 쑥양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산 위로 기어 올라가는데 얼마 후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원기를 회복했는지 힘차게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양치기 노인은 그 양이 산으로 올라갈 때 숙양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쑥놈 양은 숙소 깊이 들어가더니 어느 나무 아래 풀을 정신없이 뜯어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풀을 다 뜯어먹은 숙양은 바로 원기를 회복하고 산을 달려 내려와서 또 힘차게 암컷들과 교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숙양이 먹은 풀이 바로 삼지구엽초였습니다. 노인은 궁금증이 생겨서 그 풀을 뜯어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도 간신히 올라갔던 노인이 그 풀을 먹고 난 뒤로부터는 원기가 왕성해져서 지팡이를 팽개치고 온 산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 풀을 뜯어먹은 뒤로 다시 회춘하여 힘든 양치기 일을 오래오래 계속하면서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삼지구엽초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